엡손 셔 컬러 P600은 와이파이 프린팅을 지원하여 와이파이와 무선 공유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공유기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을 지원하여 스마트 기기와의 다이렉트 연결을 통해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이용하여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한 인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자체에 앱손 아이프린트 혹은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프린트 기능과 구글 클라우드 프린트를 이용하여 프린트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프린트를 이용하여 프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린팅은 먼저 사진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프린팅을 이용할 때는 먼저 클라우드 프린트 어플리케이션과 구글 드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데이트한 이후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구글 드라이브를 실행하여 사진을 확인합니다. 사진을 확인한 이후 인포메이션에서 인쇄를 누르면 곧바로 앱손 프린트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 프린트를 이용할 때에는 먼저 컴퓨터 상에서 프린터와 구글 계정을 먼저 연동해 주어야 프린트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프린터를 사용한 이후에는 컬러, 흑백, 매수, 페이지에 맞게 축소, 용지 크기, 그리고 품질 등을 이용하여 인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인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프린트의 경우 와이파이와 프린터가 연결되는 것이 아닌 인터넷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 속도에서는 조금 와이파이 다이렉트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이러한 장점은 프린터와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 즉 야외나 외부 활동 등 이동 중에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된 P600에서 인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을 이용하여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프린트 같은 경우 와이파이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방법인데, 프린터와 연결된 공유기와 아이폰이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프린트 같은 경우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한 이후 바로 프린트를 하면 프린터가 옵션에 뜨게 되고 곧바로 인쇄되게 됩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활용하여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 같은 경우 먼저 프린트상에서 설정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 설정을 잡은 후 설정 계속 이후 스마트폰 상에서 와이파이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비밀번호 암호를 입력한 이후 연결한 이후 앱손 아이프린트 앱을 실행합니다. 이후 사진에서 곧바로 갤러리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폰에서 인쇄를 하는 경우 제조사에 따라 프린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와이파이 다이렉트 설정을 이용하고 아이프린트 앱을 사용하면 모든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